오늘도 기초를 공부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make가 나와요. 여기서 A는 A 발음이 나죠. 그래서 make, make 이렇게 씁니다. 이런 make는 뭔가를 동사로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자, 이거 해볼게요. 나는 만든다 꽃 하나. 그렇죠. 나는 일단 바꿔요. 나는 I. 다음은 만든다. 동사 make. 꽃 하나. 일단 하나부터 씁니다. 꽃 flower 이렇게. I make a flow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cook. OO는 우 발음이 나요. 얘는 동사로서 무슨 뜻일까요? 요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cook, cook, 요리하다요. 그럼 나는 요리한다. 뭐를 요리한다? 파스타를. 나는이니까 I. 자, 다음이 나옵니다. 요리한다. 어떻게 말해요? 요리한다. cook. 좋아요. 그 다음 뭘 요리합니까? 파스타. 그대로 쓰면 돼요. 파스타. I cook pasta. 이렇게 하면은 나는 요리한다 파스타가 되겠죠. 자, 우리 세 번째 갑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drink. drink. 마시다라는 동사입니다. drink는 뜻이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마시다. 그러면은 나는 마신다 물을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I 마신다. 그렇죠? drink. drink. ink, nk는 ink 발음이 나요. I drink. 물. 좋아요. wat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th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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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이 발음입니다. thatch. 오늘 단어는 여러분 좀 쉬워요. 초보자를 위한 단어입니다. 동사로서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르친다 영어를 해볼게요. 나는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죠? I 그 다음은 다음 단어는 행동입니다. 가르친다 동사 벌써요? teach teach 영어를 어떻게 쓴다? English sh는 sh I teach English I teach English 좋아요. 자, 다섯 번째 동사는 take. take. A가 AE 발음이 나요. take. take. 동사로서 뭔가를 가져가다. 뭔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잘 볼게요. 나는 그렇죠. I 너무 쉽습니다. 가져간다. 벌써요? Take 돈을 돈은 영어로? 그렇죠. Money. I take money. 이렇게 씁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는 give. give.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I가 이 발음이 나요. give. give. 동사로서 뭔가를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잘 따라오죠, 여러분? 오늘 수업이 좀 지겹지만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겁니다. 그럼 나는 좋아요. I. 이제 조금씩 지겨워지고 있습니다. 동사죠? 준다. give. 상대방이 나옵니다. 너에게. 자, 너에게. 어떤 단어? you. I give you 뭘 줄까요? 돈. 머니. I give you money. 이렇게. 자, 일곱 번째 단어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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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로서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나는 I 동사죠. 바로 걷는다. walk 방향이 나옵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가는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향에 to를 써줘요. I walk to 어디로 할까요? 학교로. 학교는 영어로? 그렇죠. school. SC. CH는 키역 발음 나요. CH가 키역 발음 나면 독일어에서 온 겁니다. school. I walk to school. 학교로 걸어간다. 자, 여덟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work. work. OR 발음이요. walk. work. 발음이 좀 다르죠? 동사로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나는 I. 너무 이제 쉬워요. 일한다. 영어는 동사부터 나오죠? I work. I work 아내 어디 아내라는 뜻 in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음 서로 알고 있으면은 쓸 수 있는 단어가 the I work in the 어디서 사무실. 자, 사무실은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office. office라고 하죠. offic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I work in the office. 나는 사무실 안에서 일한다. 한 번 더. I work in the office. I work in the office 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나오는 단어, 우리 아홉 번째 단어는 정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바로 look at. look at.
이 at이 있으니까 한 지점으로 쫙 꽂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at예요. 그래서 look at의 의미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로서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뭣뭣을 쳐다보다 라는 뜻이 look at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쳐다본다? 한번 해갈게요. 바꿔보시죠. 나는 I 동사죠? 쳐다본다? Look at. 좋아요. 뭘 쳐다볼까요? 프랭크를. 바꾸면 I look at Frank. I look at Fran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열 번째 나오는 단어. 열 번째 나오는 단어는 meet. meet 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얘는 동사로서 누군가를 만나다라는 뜻인데. 자, 저는 여러분 참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볶이가 참 만납니다. 그 떡볶이 만나다 이 만나다 아니야. 내가 만나면은 만나를 내야 돼. 그 만나도 아니야. 어쨌든 만나다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meet을 써요. 자, 친구들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서 놀죠. 그럴 때는 meet보다는 hang out with or meet up with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갑니다. 나는 I 만난다 meet 누구를 만날까요? 나의 친구들. 바꿔볼게요. 나의 my 친구들 friends. I meet my friends. I meet my friends. 하면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뜻이 돼요. 자, 11번째 단어 run into가 됩니다. 자, run은 뛰는 겁니다. into는 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로 안으로 들어가다가 꿍 하고 부딪혔네요. 알고 보니까 옛날 남친 여친이야. 아하, 우연히 만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얘도 만나다지만 우연히 만날 때는 run into, run into. 나 전 남친 만났어 라고 할 때 I met my ex-boyfriend. I met my ex-boyfriend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meet은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죠. I ran into my boyfriend. I ran into my boyfrien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만났다 옛날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작. I 나는 I 만난 게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거네요. 과거죠. ran into. I ran into 누구의 나의 my 옛날 old 친구들 friends 이렇게 I ran into my old friend. 12번째 단어입니다. 12번째 동사는 바로 요게 있겠죠. send. send. 이가 에 발음 납니다. send. 그래서 얘도 동사로서
돈, 사람을 뭐 여러 가지 됩니다. 사물도 되고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보낸다. 프랭크에게. 뭘 보낼까요? 쌀을 보내죠. 쌀을. 갑니다. 나는 I 보낸다. 그렇죠. Send. 누구한테 보냅니까? Frank. 뭐를? Rice. 정말 잘했습니다. I send Frank rice. I send Frank rice. 이렇게 하면은 나는 보낸다 프랭크에게 쌀을 이란 뜻이 됩니다. 자, 13번째 단어 볼까요? 13번째 단어는 바로 get. get. 동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얻다라는 동사가 돼요. 나는 얻는다. 너의 전화번호를. 일단 얘부터 할게요. 나는 얻는다. I get 너의 전화번호. 자, 너희가 나오니까 너의. Your 전화번호. 전화 phone 이라고 하죠. Phone. 이런 철자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PH는 F 발음 나요. Phone 번호. Number. I get your phone number. I get your phone number 라고 할 수 있겠죠? 14번째 단어입니다. 14번째 단어는 바로 요걸 해보죠. Go on. Go on. 자, on은 어디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의 일정에 따라 갈 때는 go on 이라고 쓰죠. 일정에 따라 어떤 느낌? 가다라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 가다랑 비슷하지만 일정에 따라 갈 때만 go on을 씁니다. 그럼 요거 해볼게요. 나는 간다 소풍을. 자, 요거 갑니다. 나는 간다. I 간다. go. 자, 소풍은 그냥 갑니까? 일정 따라서 가요? 그렇죠. 일정에 따라 가니까 오늘 쓰고 a picnic. 소풍은 한 번만 갑니다. 아들이 10번 가고 싶대. 그래도 일단 한 번만 갔다 와보죠. I go on a picnic. I go on a picnic. 하면은 나는 소풍을 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15번째 단어는 바로 요 단어입니다.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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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로서 무언가를 끝내다. 그럼 나는 끝낸다. Oti 말해요? 나는 끝낸다. I finish. I finish. 뭐를 끝낼까요? 나의 숙제를. I finish 나의. 그렇죠. My. I finish my 숙제니까 homework. Homework. I finish my homework.
16번째 갑니다. 16번째 단어는 fight with. fight with. 동사로서 뜻은 누구누구와 싸우다란 뜻이에요. 나는 싸운다. 내 형과. 영어는 단어 단어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나는 싸운다? 나는 I 싸운다. 동사죠? Fight with. 여기까지 넣어야 돼요. 내 형. My brother. Hey, brother. 하는 형입니다. I fight with my brother. I fight with my brother. 이렇게 쓰죠. 자, 17번째 단어는 바로 close. close. S가 Z 발음이 나요. 동사로서 닫다 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 close. 그러면 해볼게요. 나는 닫는다. 나의 가게. 자, 여러분, 나는 닫는다. I close 나의 가게. My store. I close my store. I close my store. 18번째 요걸 해보죠. 어떤 걸 하면 talk. talk. talk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답니다. 동사로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하다. talk. talk가 됩니다. 그럼 이거 해볼까요? 나는 이야기한다. 프랭크. 좋아요. 그럼 나는 I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렇죠. talk 누구한테? 프랭크. I talk Frank 하면 돼요. 근데 말할 때는 이 말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도 오고 방향이 나오네요. I talk to Frank. I talk to Frank. I talk to Frank. 19번째 see. see 얘도 동사입니다. 뜻은 그냥 뭔가 보이다. 아니면은 누군가를 직접 보다, 만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나는 본다, 영화 한 개. 직접 가서 볼 때는 see를 씁니다. 그럼 나는 직접 가서 보는 거죠. 나는 I 본다 see 영화 하나 a movie.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직접 영화관 가서 볼 때는 I see a movie 라고 합니다. 자, 20번째 단어는 여러분 바로 뭐가 있냐면은 wire. wire. I가 I 발음이 나요. 그래서 W는 우죠. wire. 그래서 얘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돈을 송금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요거 해볼게요. 나는 송금한다 돈을 프랭크에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송금한다. 나는 I 송금한다 wire 뭐를? money 누구한테? Frank. 근데 여러분 돈이 송금하면 돈이 이렇게 프랭크한테 가죠? 그래서 to를 쓸 수가 있어요. I wire money to Frank.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기초 동사 20개 쉬운 영작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패턴이다 보니까 좀 졸으신 분 있어요? 졸면 안 됩니다. 가끔씩 제 수업이 재미없어도 이거 쉽지만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 만드는 연습을 되게 빨리 해야 돼요. I give you money, I talk to Frank, I write a letter, I cook breakfast, I run to school. I see a movie, I talk to my friends, I fight with Frank.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빨리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영어 초보자들은 여러분 솔직히 1대1 과외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대1 과외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데 그냥 여러분 혼자서도 영어 초보자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 단어 외우고 이 단어 누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외워야 돼요. 누가 알려주자. 영어 초보자들은 절대 알려주는 게 없어. 내가 직접 공부해야지만 늘어요. 굳이 처음부터 여러분 맨 내가 진짜 영어를 전혀 몰라. ABC도 몰라. 제 영상 보면서 하나씩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문이 조금씩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학원에 오셔서 팀 영어 학원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든 교육 과정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수업료가 저희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1만원, 두 달에 33만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죠. 일주일에 네 번씩 와요. 근데 강남은 저 혼자 해가지고 지금 조금 비싸요. 월 8회죠. 20만원씩 하지만 제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안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말을 안 해요. 어쨌든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주는 수업. 어쨌든 학원에 오면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좀 지겹더라도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는 거 혼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쌤 영어. 6개월 99,000원, 1년에 198,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저희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조금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저를 믿고 계속 공부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